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좀 지루부진했다, 지지부진했다라고 표현이 맞는 표현 같고요. 뭐 수급도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뭐 변곡점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뭐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뭐 이 조정이 뭐 긴 것 같진 않고요. 밑에서 빠지면 그 대기 자금들이 많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도 잭슨은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 혹시라도 뭐 금리 인상 안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뚜껑을 열어보니 별 큰 게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아니다. 테이퍼링은 올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딱 누르는 바람에 비둘기적인 표현으로 주식시장이 미국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무게의 중심인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9월 넘어가고 10월 때부터는 또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 중심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외국인이 팔아도 받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특히 개인 쪽에서 유동성의 자금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익 난 것들은 수익을 좀 고점에 있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난 것들은 팔고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동안 많이 갔던 주도주보다는 소외됐던 업종의 종목들로 위주로 포트를 다시 짜는 게 좀 괜찮은 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포트보다는 떨어져 있는 포트를 포인트를 잡자. 교체, 포인트 체인지 지금 시기가 도래됐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은 뭐 종목이 되게 걱정이 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왜 내 것만 떨어져요? 왜 지금 올라가는데 팔아야 돼요? 더 사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건데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매번 얘기했지만 1부에서는 조금 시장을 종목을 보는 설명이 좀 길어질 거고요. 2부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스터디 상담, 2부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사셨어요? 매수가구 네. 비중은요? 83,500원에 네. 30%. 아, 직접 사셨어요? 네. 아, 눌림목이사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그저 그러니까는 전번에 며칠 전에 사가지고요. 네네. 네, 잘 팔고 85,500원에 잘 팔고. 네네. 내려가가지고 다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저께. 어제 또 샀어요. 근데 좀 높게 사셨는데 네. 따라가셨네, 뭐도. 아니, 내려오는 거 샀어요. 내려오는 거 샀는데 더 내려갔어요, 종가에는? 아니, 그 종가 말고 이제 장중에. 내려오, 네, 장중에. 근데 종가에 더 내렸네요. 아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때,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드리려고 그래. 이런 거 살 때는 네. 웬만하면 장중에 사면 안 좋아요. 왜냐면 어제가 나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금요일은 시장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이 강하지 않아서 매수 포인트 잡을 때는 종가가 제일 좋아요. 네. 끝날 무렵에. 왜 그러면 높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사게 되면 네.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종가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게임주, 그 특히 신규주를 좋아하세요? 조금 사가지고 조금 고생했거든요. 네네. 이제 7만 네. 9천 원 정도에 사가지고 네. 이제 잘 팔고 나왔는데, 네. 예. 괜히 또 산 것 같아요. 게임주 업황은 뭐, 지금 NC소프트가 최근에 네. 이게 게임주의 대장은 NC소프트라고 해요. 네. NC소프트 한번 보셨죠? 이렇게 빠지는 거 보셨어요? 네네. 네. 무섭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예, 그 게임주가 대장.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게임주가 NC 소프트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NC 소프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게임주 쪽에 전반적인 확산이 이렇게 부러지는 그 대장 중에 NC 소프트가. 근데 네. 게임이 출시되면서 이제 기대감에 못 미치다 보니 막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게임주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매라면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자리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위쪽을 한번 쳐요. 그러니까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9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봤어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월요일날, 금요일날 밀렸잖아요. 네. 월요일날 양봉 줘요. 이 자리는 왜 그러냐면 매물 흡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네. 때문에 위쪽 자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 치고 나오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도 외상이라 그러거든요. 머리 하나 만들고 머리 하나 네.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뭐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NC소프트를 보면서 게임주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반사이익을 크래프톤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약간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게임주 자체는 조금 저는 볼 때는 하반기로 조금 왜 그러면 작년하고 재정기에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코로나 영향이 제일 컸던 게 게임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집단 면역이 확산되면 꼭 게임주도 약간의 처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9만 원 되면 파세요? 아니 내일 월요일 날 좀 양봉 남은 얼마쯤에 팔? 8만 한 6천 원쯤 팔까요? 9만 원까지 보여요. 9만 원 좀 단기로. 받고 있다가 9만 원까지 보. 얘는 탄력이 좋아요. 네. 탄력이 뭐냐면 대형주들은 어차피 5% 6%씩 막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한번 나올 때 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힘. 힘이 많을 때는 10%까지 나와요. 힘이 좋다는 얘기니까 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9만 원까지는 나와봐요. 이런 것들은 단타를 치려고 하시면 무조건 종가 매매해야 돼요. 대형주 장타, 물량뜨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량을 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많은 금액을 파는 거거든요. 물량이 소화가 되니까. 그건 무조건 종가 매수하세요. 알겠죠? 장중 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밀릴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끝장에서 네. 붙어가지고 매수해서 아침에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 이게 대형주 매매 쪽에 단기 매매할 때 쓰는 특이한 기법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써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KET요. KET? 네. KET 사셨어요? 네. 3,020원에 오래됐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때 막 움직이길 위해 샀는데, 네. 저번에 한번 2,900원인가 갔는데 못 팔았어요. 네, 못 파셨어요? 후루룩 내려왔어. 예, 후루룩 내려왔고. 아, 이거, 이 종목 되게 탄력, 이거 전기차 관련으로 막 엮여갖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예. 사신 예.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좋다고 해서 그냥 샀어요, 그때. 그럼 나쁘다면 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쁘다면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서. 아 근데 이런 거 왜 이런 거 그냥 삼성전자 이런 거 사세요. 주식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예?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아래 위 네. 오르락 내리락 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런 거 잘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형주 있잖아요. 예, 예. 많이 떨어질 때 그거 사놓고 그냥 끌고 시간을 주면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런 네. 매매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언제 팔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더 떨어지면 예, 올라가. 예. 이게 끝인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시청자님 원하는 건 뭐냐면 아 이거는 네. 언제 올라가요? 이거 언제 떨어져요? 이거 지금 더 사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예. 매도가를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전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회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결국에 그 올라가 떨어져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 이런 거보다는 이런 종목은 되게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네. 되게 커요. 근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수익 날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해요. 네네. 이해됐죠?
네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막 이런 종목 막 조그만 종목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원짜리잖아. 싸니까 산 거잖아요. 예예. 이 비싼 건 못 사실 거 아니에요. 투자금이 작으시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쏙쏙 들여다봅니다. 예. 예. 이 종목은 올라가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3,000원에서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갖고 있어요. 네. 밀리더라도 갖고 있어도 중간값에서 올라가요, 얘는. 근데 시간이 좀 걸려도 3,000원 네. 되면 손해 보고 팔지 마세요. 네. 네, 매수가까지 올라가요. 네. 밑에서 좀 어느 정도에서 다시 좀 매입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예,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걸 더 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더 사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더 사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질 수도 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내 말이 100% 맞지가 않아. 왜 그럼 예, 내일 막 예. 이렇게 바타사사고 막 움직이잖아. 내일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예측일 뿐인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는 이게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예. 내가 볼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떨어지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 이후에 네. 또 시간의 시세는 계속 움직이는데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나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더 사고 막 하는 것들은 좀 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다가 그냥 3,000원 네. 되면 딱 팔면 돼요. 내 매수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네. 올라올 네. 수 있으니까 더 사지 마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국 멘트입니다. 예, 저 한 반년 만에 그냥 통화하게 돼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처음에 제가 모두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매일 대표님 시장 끝나고 그 유튜브에 그 멘트 올려주셔서 네. 진짜 도움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적 되시고 네. 너무 그냥 진솔하시고 이제 주식계의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제가 그 네. 사실은 SK 바이오팜을 이게 17만 4천원 신청을 했는데 네. 더 급한 게 네오 이문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 잠깐 종목 다시 한 번만 바이오팜으로 바꿀까? 네, 종목이 뭐라고요? 네오 이문택. 아, 네오 이문택 사셨어요? 이거 팔아서 저기 SK 바이오팜으로 바꿀까 지금. 어떤 게 더 좋냐? 종목을. 예, SK바이오팜도 사실 물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우, SK바이오팜은 그때 그 대주주 물량 나오는 바람에 17만 4천 원 사고, 네오이문택은 15만 4천 원에 그냥 물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SK바이오팜, 아, 네오이문택을 저항가 어느 정도 팔고, 네. 네오이문택, 아니, 저기 SK바이오팜으로 가까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 드려가지고. 예, 저는 저라면, 네. 매수가는 잘 네오는 이문택은 15,400원이요. 아, 이문택은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제가 좀 봐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얘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네. SK 바이오팜 매수가가 얼마세요? 174,000원이요. 여유가 되면 여유가 네. 되면 SK 바이오팜을 네. 더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오이문택 그냥 그 종목은 건들지 말고요. 네. 예, SK 바이오판을 조금 더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리 때가. 아, 네. 예. 아. 이문, 네오, 임, 저기, SK 바이오판, 이 자리에서 튀면. 네. 업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아. 네오 이문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요. 이 두 네. 개를 봤을 때 SK 바이오판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SK 네네네. 바이오판을 지금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올랐어요. 현재가도 괜찮아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드리면 다른 분들 상담을 못 하거든요. 네네네. 네. SK 바이오판을 좀 더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사셨어요? 예, 26,100원에 5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좀 사고부터 밀리네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밀리는 예. 거 싫으세요, 혹시?
아니요. 근데 그냥, 전망이 네. 이게 이제 뭐 박테리아 뭐 해가지고 네, 맞아요. 화유 관련해서 계속 있는데 네. 뭐 이상 미국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주식을 할 때는 네.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을 봐야 돼. 업종 전체 업종.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목 보기 전에 업종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못 갔어요. 잘 갔어요? 잘 못 갔죠. 못 갔죠. 그러니까 이 안에 네. 있는 속해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예. 근데 뭐 2차 전지 업종들은 잘 갔어요? 못 갔어요? 그건 잘 갔어요. 예.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다 움직였죠. 예예. 그죠? 뭐 업종이 좋아야 종목들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이거잖아요. 이게 큰 덩어리예요. 예, 예.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종목들, 덩어리가 잘 가야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예, 왜냐면 예. 돈이 쏠리니까. 맞죠? 예,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종목을 예, 예. 보기 전에 업종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업종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업종이냐, 움직이지 않는 업종이냐라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잘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는 완전 그냥 제약바이오가 개인들이 눈물을 쏙 빼놨어요. 그죠? 예예. 예. 예. 그러면 하반기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아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너무 주체를 하니까. 기다리기 싫어서요? 아니요,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왜요? 근데 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방향성이. 예. 어떤 방향성? 인트룸바이오에 대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모멘텀이라고 하나요?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아 이게 뭐 궁금한 거는 네. 이 회사가 재정 같은 거 봐도 괜찮은데 네. 이게 지금 언제쯤이나 올라갈까? 그렇게 급인 게 뭐 아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 자리는 바로 안 올라가요. 아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글쎄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통계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재무 분석이에요. 예, 예. 이 회사의 실적,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모멘텀, 앞으로 성장성 이것들은 앞으로 예. 일어날 일이고 반영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요. 아... 회사가 좋은데 이게 회사가 막 되게 좋고 막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죠. 인기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인기가 없는 주식은 떨어져요. 근데 막 적자가 나. 근데 막 인기가 되게 많아. 그럼 이 주식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예.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정이라 그래요. 근데 아까 주식을 샀을 때는 변곡점자를 얘네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를 볼 때는 이 종목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좋고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되게 좋아요라고 하는데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변곡점 자리예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예, 예. 이 자리는 보면 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선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 모여있죠. 예, 예. 여기는 여기 모여있잖아요. 캔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막대기를 캔들이라 그래요. 예, 예.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모여있어, 선들이. 선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벌어져 있는 상태는 추세를 만들어 쭉 가요. 힘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예, 예. 선들이 모았다는 거는 변곡점 자리거든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털린 거야. 왜? 밑으로 꺾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변곡점 라인에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아예 틀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꺾였잖아. 지금 선들이 밑에 위에 다 꺾였죠. 캔들이 밑에 있죠. 위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 때의 예. 분석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분석은 저는 재무적인 분석 잘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약간의 그 이게 안 맞는 건데요. 제가 재무 박사를 하고 있어요. 재무 박사를. 근데 주식 그 전공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재무는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시세가 빨리 안 맞으니까. 이 시세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려면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도 얘기했듯이, 아니,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회사 실적이 좋은 것들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재무적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그널이 늦게 와요. 막 한 3년, 4년 투자하려면 재무적인 분석이 더 빠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세를, 조금 더 빠른 시세를 늘리려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 신용이 많아요. 이 종목은. 빌려서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많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낸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용이 많다는 건 뭐야?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반대 매매. 시장이 툭 벌어지면 막 갑자기 급락 나와요. 장중에. 왜 그럼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에 나와서. 뭐 수탁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냥 실적이 좋아요라고 하면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믹싱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종 믹싱, 자리 위치, 그다음에 신용, 뭐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시장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25,000원 위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우리 멋쟁이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사셨구나. 매수가고 비중은요? 예, 5만 200원에 예. 30% 샀는데요. 네. 그 발표하는 날 네. 뭐 증권사에서 뭐 7만 원 간다고 뭐 리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뭐 시초가에 아침 시초가에 샀던 만원 그 내려버리네요. 아, 그래요. 리포트가 나온 날 사셨구나. 예. 그리고 네. 그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고 그래서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는데 네. 어떻게 가망이 있어 보입니까? 오를 가망이. 외국인들 많이 파는데. 팔아요? 예. 왜 수용이 천장에 들어오진 않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그 증권사에 전화해 갖고 물어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팔고 있나 보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이거 어떤 네. 사람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 저렇게 보는데 아까 그 사신 가격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이게 싼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이 싼 종목은 아니에요. 5조 6천억짜리 무거워요. 근데 이 상승의 축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15,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많이 안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네. 그럼 내가 산 자리는 많이 올라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아, 그래요? 아, 주식 잘 모르시죠? 아이고 모르죠 그럼요. 아, 지금 80된 노인이가 뭘 알겠습니까? 연세가 되게 연세가 많으시구나. 그래요? 아, 그 이것만을 갖고 계세요? 다른 것도 갖고 계세요? 예, 그 동진 그거 먹고 그거 화이트 진로 하고 네. 그거 동국제강하고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둘 종목 나쁜 것도 아니고 이 한국 타이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시간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한 번 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면요. 5만 원 위에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조정이 예, 좀 깊을 수 있어요. 5만 2천 원 정도? 거기까지는 한 번 올라와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가 3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여기 3개 만들었거든요. 이 예. 3개 만든 자리는 거의 조정이 들어오면 좀 많이 빠져요. 깊게 들어와요. 깊게 눌렀다 가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원파라 그래요. 하락 파동의 첫 번째 존재라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그때 팔 자리는 좋아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5만 2천 원 정도 오면 파세요. 그때 안 팔면 안 돼요. 그 더 사면 안 돼요. 이거 밑으로 빠지면 한참 빠져요. 아유, 그만큼만 와도 다행이죠. 올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근데 그때 안 팔면 안 돼요. 이게 올라간다고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한 파동을 만드는 자리라 얘는 밑으로 한 번 더 빠져요. 그래서 3파를 만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넘어가고 5만 2천 원 정도 오면 그때 딱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손에 없는 선에서 나오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티로보틱스. 아, 티로보틱스 하셨어요? 네, 네, 네. 어, 사진도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 방송 멘토님 방송 보면 오일 일이 장 뭐 이렇게 자꾸 좋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보다가 네. 종목이 이렇게 막 자주 네. 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좀 수익을 좀 줄 것 같아서 네. 그냥 너무 매력적이어서 들어갔는데 네. 어, 두 번이 이렇게 완전 매수가까지 왔다가 또 팍 빠져버리고 그래서 막 네.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3개월, 4개월째 지금. 그래요? 얘는 노목 관련주인데, OLED 쪽. 네. 아, 그래요? 네. 노목 관련주인데. 이 정도, 이거 관련주는? 네. 아, 근데 OLED 장비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얘는 노보 쪽으로 연결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종목을 딱, 이거 가격이. 예. 이거 직접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거 사는 위치를 보고, 잘 모르시는구나. 아, 네네. 보고는 샀는데. 네, 위치. 계속 관심 구간에 놓고. 팔려고 하면 얘가 또 올라가고. 또 팔려고 하면 올라가니까 그냥, 아예 그냥 눌러버렸거든. 그냥 눌러버렸어요, 매수에. 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고점 찍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이라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 이렇게 딱? 네네네. 이게 딱 이게 차트를 볼 줄 아세요? 네네. 차트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네.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차트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를 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딱 이게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내가 얼마만큼 샀을 때 이 공간이 있냐 없냐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냐 두 번째.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났을 때 사는 게 좋고 위에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 밑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종목을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종목을 딱 볼 때 어, 밑에 가격을 보는 거예요. 최저가. 그다음 최고가. 이렇게 딱 봐봐요. 얘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얕아요? 자, 1번과 높아요. 2번, 여기 3번, 그죠? 여기 4번 이렇게 치면 네. 몇 번에 살 거예요? 4번에 살 거 아니에요? 4, 5번에? 이 자리에 네.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자리에 샀어요. 높은 자리에, 그죠? 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가잖아요. 네. 이게 달리기를 많이 하면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아니면 막 못 뛰잖아요. 또 멀리 가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고점을 만든 종목들은 어디 얼마까지 빠지냐면 거의 30에서 40% 빠져요. 아... 위에 고점 찍은 종목은 그 정도는 빠져줘요. 그래서 많이 찍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들은 5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6천원까지 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50%까지 빠져요. 거의 다 4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 끝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볼 때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 종목은 1000억이에요. 되게 조그만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봐야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고점에서 거래가 꽉 잡혀 있잖아요. 여기 딱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 봉 하나 왔잖아요. 이렇게 봉 하나 세웠죠. 근데 여기 좀 조종을 줬어요. 근데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는 거래가 잡혔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조종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아. 근데 시간이 걸려. 왜 그러냐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네. 가격을 누르고 시간을 눌러버려요. 두 가지를. 네, 네. 지금 이게 네. 가격을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40, 네, 50% 정도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아 네. 그럼 가격 조정이 끝났다 그래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고점 대비 네. 50% 정도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은 네. 끝났어요. 이제 안 빠져요. 네. 그다음 뭐냐 기간. 그럼 도대체 얼마를 정도 빠졌냐? 거의 뭐 6개월 정도 빠지고 있잖아. 7개월? 네. 이제 다음 때면 7개월 정도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그럼 끝자리야. 이제 아. 반등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나중에는 뭐 거래가 막 이렇게 막 붙어서 빠지는 것들은 얼른 팔아야 돼.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오를 때게 너무 막 갑자기 확 올랐다가 팔 수도 없게끔 하니까. 이거는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아.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아...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냐? 네? 사이즈 네. 맞게.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면 어, 내가 100사이즈면 어떤 옷을 입는 게 제일 좋아요? 100사이즈 맞게 해야.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이 호가가 얘 호가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호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 몇 주 걸려요? 5주, 51주, 300주, 400주. 호가가 얇아요? 길어요? 얇아요. 그러면 얘를 많이 사면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힘들죠. 팔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맞게 네, 네. 평균의 수량을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금액이 아, 이 종목은 이만큼만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돼요. 아, 근데 너무 많이 사면 팔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의 사이즈, 유통 물량을 보고 호가를 보고 아, 이거는 얼마만 사면 된다라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재밌죠? 어, 너무 꿀 같아요. 그죠? 쉽죠? 쉬운 것보다 이해가 아, 되죠. 좀,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음에 이런 거 살 때는 어, 이 금액만큼 사는 거, 호가만큼 사는 거예요. 더 사면 힘들어요. 나중에 못 팔아. 아까 얘기했던 훅 올라가니까 조금만 여기 평균 금액을 사는 거예요. 한 500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게 어, 네, 이 종목의 사이즈인 거예요. 네네네. 네, 얘는 오, 뭐 천만 원 이상 사면 안 돼요. 네네네.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 네네. 확실히 이해됐죠? 네. 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멘토님 목표가. 네. 목표가는 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여기가 만 원이 그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자리가 매물대예요, 이제. 아.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지쳐 있는 자리예요. 예. 거기서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 뭐 만 원대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거래가 아. 없기 때문에. 만 원까지는요. 네, 거기서 쉽게 올라가요. 트렁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껍데기라.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제 토요일 강연회를 합니다. 오늘 8시에 유튜브에서 김현구 주챔TV에서 하는니까요.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접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대, 도움을 될 수 있기 때 강의를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떠났습니다. 자, 종목들 뿅뿅뿅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거움과 평정심. 내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평정. 시장이 빠져도 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지식이 있으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거움과 평정심. 말이, 입이, 말이 그르쳐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스터디 상담. 1부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뭐냐면 아 이게 조금 약간의 뭔가 2%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담이 좀 누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조금 더 쉽게 주식을 사는 자리라든지 파는 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종목 스터디 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막 빨리빨리 상담해서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이 시청자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전문가님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크래프톤을 공모를 받았어요. 아, 네네. 49만 8천 원에요. 네. 근데 그때 좀 그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한 40%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상장 첫날 80만 400원까지 갔다가 네. 이제 어저께 겨우 이제 매수가 온 거잖아요. 49만 7천 원 종가 올라왔는데. 네. 월요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예.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이게 선생님이 이런,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제 돈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약간 있지만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망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크게 네. 그러니까 전 점을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그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금액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 외에 더 많이 이 종목을 사신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것은 이제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압박감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예.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 잘 봐요. 예. 이거 보면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거 보셨죠? 이게 대형주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는 거 봐. 이렇게 무섭게 지금 TV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빠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예. 엄청 무섭게 빠지죠. 예. 이거 한번 또 보세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어때요? 무섭죠. 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 무섭죠. 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한숨 나오고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힘들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근데 지금 연세도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면 어느 나이가 되면 돈을 벌라고 하지 말고 돈을 지키려고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하는 주식이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이 40% 이상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냐 라는 걸 의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석할 줄 아세요? 분석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젊은 친구라면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크게. 근데 저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비중을 많이 넣어서 투자금이 커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근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금액을 줄이시는 게 저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이것도 큰 수익이 나게 되면 더 큰 돈 가지고 주식을 하게 돼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월요일날 더 올라가거든요. 월요일날이요? 네, 월요일 올라가면 네. 팔고 한 비중을 다 완전 줄이고 한 10% 정도만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봉 하나 더 쓰거든요, 월요일날. 이게 이적이면 월요일날 봉쓸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투자금을 수익을 남는 상태에서 매도해서 투자금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주식을 좀 투자금을 작게 말려드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주식 되게 어렵거든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멘토님. 네. 저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나 또 인터넷을 찾아보나 하면은 이 크래프톤이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72만 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신작을 또 발표를 하지 않아요.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목표가를 95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안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어르신? 아, 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마저 떨어진다면 다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 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요? 라고 맞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죠. 전혀 없죠. 없죠. 그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일 1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될까요? 2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이 돈이라는 거, 이 시세라는 거는 이거 언제 어떻게 밝힐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하한가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50만 원이라는데 9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거는 아마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니에요. 95만 원이 아니라 85만 원이요. 지금 50만 원이에요. 아, 55만 원. 예, 55만 원이요? 예.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월요일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대응할게요. 예. 예,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반등 시 매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매도 후에 네. 이게 크래프톤이 이렇게 한 5만 원 정도 또 떨어지면은 다시 사면 어떨까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만 이 종목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 지금 기대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만 얘기하면 다른 분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 아니요, 별로 안 돼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네. 네, 또 그 매수가는 8,550원이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피부 미용 이쪽 네,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 네. 쪽으로 네. 수급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네 맞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사모으고 있길래 네, 네. 앞으로 좀 갈 수 네.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든요.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사셨어요? 네, 네. 이게 생활성의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아, 근데 가격이 8,500원이네요. 네, 맞아요. 8,550원. 선생님, 저 밑에 너무 많... 진짜 많이 올랐네, 그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거 좀 더 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딱 한 거예요.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올라간 네. 거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급등은 뭐라 급락을 내버려요. 네. 그 주식은 참 공평해요. 어느 사람이 네. 시간과의 싸움을 시간을 되게 투자해가지고 고생을 했다면 다음에는 그 시간과의 싸움이 보상을 해줘요. 네. 빨리 올라간 종목은 빨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어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각들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네.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봐봐요. 네. 이거 한번 쫙 보세요. 아, 제가 지금 그 바뀌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이따 녹화 한번 보세요, 방송으로. 네, 네. 제가 약간 이거 안내비를 종목을 켜놨는데 이게 90도로 올라갔어요. 떨어질 네. 때는 90도로 떨어졌어요. 네. 이게 각도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주식에서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네. 이 지금 산 가격들은 좀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왜 그럼 꺾인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네. 높게 매수한 거는 더 높게 팔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높게 팔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다 볼 줄 알고 그다음에 이 흐름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라면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가 좋아요, 혹시는. 네.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고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네. 할 수 있는 거면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 아직 살아 있어요. 세요. 그 외국이 8월 2일인가 3일 쯤에 네. 그 네. 거래가 확 들어왔더라고요. 네, 들어왔어요. 네. 근데 빠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종을 주고 있는데도 중심선을 잡고 있어요. 이게 35일선이라 그래요. 네, 네. 이게 허리나인, 그 50일선, 60일선 막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중심선을. 근데 그 중간에 네. 35일선에서 60일선 허리 가기 전에 근육을 잡아줘요. 이게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허리가 네. 디스크 환자들은 뭐가 있으면 지탱이 돼요. 근육이 세면, 허리 근육이 좋으면 잡아줘요. 그래서 네. 이 디스크 있어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리수가 없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잡기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평선을 얘기할 때 35일선을 써요. 네. 근데 여기 보면 35일선에 딱 맞고 꼬리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세다는 얘기예요, 얘는. 세요. 세게 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높지만 세다는 얘기예요. 한 블럭 네. 더 있어요, 위쪽으로. 그때 네. 잘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럼 위로 한 번 더 상승이 있어요. 상승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정도? 9,000원? 9,000원이요? 네, 이제 더 사지 마세요. 비중이 높으니까. 네네. 9,000원 되면 반 정도 줄이세요. 아... 아직 꺾인 자리는 아니에요, 얘는. 아직 세요. 네네. 근데 내가 대응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건데 9,000원 네. 되면 그거 좀 덜어내고 한 반 정도 네. 덜어내세요. 아,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네. 그 골드 만삭스에서 이거 목표 주가를 뭐 18,000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리포트 쓰는 것들은 우리 개인들을 도와주는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모건 스탠디의 그 삼성전 리포트 반박한 거 아시죠? 보셨죠, 최근에. 네, 네. 하항 리포트에서 다시 바꿨잖아요. 네.
잡아가야 되는,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은 공매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떨어질 때도 숏, 롱숏 전략을 많이 써요. 네. 숏 전략 쓸 때는 악재 리포트 쓰면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주가 올라가면 좋은 리포트 쓰는 거고, 그래서 리포트는 너무 믿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네. 주가에 악영향을 좀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리포트 하나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도 상담하는 거 보면 그냥 리포트가 네. 좋아서요? 리포트가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맞는 것도 네.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으니 너무 거기에 네.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아...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45분이네요, 벌써.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멘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요. 포스코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45만 7,500원에 100%요. 예, 100% 사셨어요? 예, 35만 7,500원. 100% 사, 10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뭐 분석을 했는데 네. 저 주식 살만한 주식이 없더라고요. 네네. 여기 지금 당장에 뭐 국내에서 주식 살만한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추려봤어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로 포스코, 이마트, 쑥, 뭐 상장 수혜주, 네. 녹십자, 네. 그러니까 KCC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몇 개 한 10개 종목을 추려봤어요. 금융주, 은행주. 네. 했는데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자를 한 100주 갖고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녹십자 한두 주 사보고 이렇게 네. 몇 주씩 갖고 있는 것은 수익이 났는데. 네. 이걸 포스코 금리 인상하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있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그 관련주로 해서 네.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샀는데 네. 이건 폭망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포스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네, 중국 철강석값들이 엄청 많. 예, 네, 중국에서 네, 그걸 네.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냐면 사이클, 이 대웅주를 잘 하려면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뭐냐면 돈은 어느 쪽에서 올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 사는 자리 위치가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 위치는 예, 예. 뭐냐면 이 길이 상승 길이가 얼마나 됐냐 이걸 잘 잘 예. 봐야 되거든요. 예. 15만 원에서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4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예, 예. 주기가 몇 년 거의 있잖아요. 1년 반 정도 올랐어요. 네, 막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겁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산 사람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 산 사람은 힘들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예,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예. 살 때는 대형주는 특히 100%까지 살려면 정말 싼 거 사야 돼요. 아. 왜 그러면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대형주는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통계로 보면. 2년 예. 올라가면 2년 떨어지고 그 주기가 4년 주기로 들어와요. 예, 예. 1.5년 올라갔다 하면 1.5년 떨어져요, 거의.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예, 그 반 정도의 가격을 누르거든요. 그럼 얘는 예.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이라 밑으로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 한참 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꺾인 자리라 그래, 꺾인 자리. 예. 미국에서 인프라 1조 달러 뭐 투자도 하고 인프라 예. 관련도 있고 제 분석이 틀린 건가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0%를 샀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걸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는 자꾸 합리적인 거, 내가 좋은 것만 보여요. 자꾸 맞아요. 내 귀에는 내 머릿속에는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나쁜 예, 걸 안 찾아요, 사람이 심리라는 게.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어떻게 찾아봐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게 사람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맞아요. 네, 틀려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저도 네, 맞아요. 주식을 지금 한 지가 20년이 넘게 해갖고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돈은 성격은 주식은... 절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고 35만 원 되면 34만 7,500원이에요. 네, 3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좀 시간과 싸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 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벌써 갔네요. 자, 10분 후에 2부 때는 좀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